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 가을에 니트, 가디건, 맨투맨, 부츠, 그리고 가방까지 이렇게 총 다섯 종목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진짜 하나같이 다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취향과 같으신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실까요? 고고!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언더비에서 구매한 니트입니다. 색감이 너무 이쁜, 채도가 높으면서도 레드의 정석 같은 맑은 색상이에요. 소매 부분에는 깨알 디테일들이 송송 박혀 있습니다. 넥라인은 둥글거리면서 스퀘어로 떨어져 더 여리여리해 보이고, 단독으로 입었을 때 붕붕한 통이 살짝 넓었지만 부해 보이진 않아서 좋았어요. 저는 오히려 큰걸좀 편안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 저한테는 너무 만족스러운 니트였습니다. 까슬거림도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저번에 소개드렸던 하비 언니 팬츠랑 이제 뒤에서 소개드릴 부츠랑 같이 코디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언더비 제품으로 달려볼게요. 이거는 쇼핑몰에 코디된 거 보고 너무 이뻐서 질러버린 제품인데, 역시나 배송받고 색감에 치였어요. 나 핑크다 하는 색감? 그리고 까슬거림 없이 부드러웠고, 소매 기장은 살짝 길어서 더 귀여워 보였어요. 넥라인은 V넥인데 부담스럽게 파이지 않았고, 되게 가벼운 니트입니다. 쇼핑몰에서는 셔츠랑 같이 레이어드를 했던데 확실히 단독으로 입는 것보다 안에 레이어드를 해서 입는 게더 심심하지 않고 이뻤어요. 일단 색감이 너무 이뻐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이 코디로 부산에 갔었는데 진짜 너무 이쁩니다. 다음은 또 언더비 리사이클 하프데님인데 이것도 진짜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이 박음질 보이시나요? 진짜 퀄리티가 너무너무 좋아요. 언더비는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다 높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사부 바지를 입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사기 전까지는 좀 두려웠는데 입고 나니까 그런 걱정을 왜 했나 싶어요. 일단 밑위가 길어서 다리도 더 길어 보이게 하고 허벅지살을 싹 가려주니까 얇아 보이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친환경 소재의 리사이클 원단이라 뭔가 더 호감 가는 느낌?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든 게 아닌 원단 재생실로 제작하여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요즘 진짜 푹 빠져있는 헤이그 제품입니다. 저는 이 헤이그 로고가 쇼핑몰에서 봤을 때는 검은색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받아보니 짙은 네이비 색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오리핏의 크롭한 기장이에요. 소재는 쭈리 원단이고 이런 맨투맨 하나 있으면 그냥 가을에는 이거 하나만 입고도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느낌? 독서실 간다거나 집 앞에 잠깐 나갈 때 그냥 진짜 휘뚜루마뚜루 입을 옷인 것 같아요. 헤이그는 가격이 좀 비싼 편이긴 한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퀄리티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헤이그 제품은 진짜 추천드립니다. 너무 이뻐요. 같이 코디한 바지는 역시 언더비인데 일단 소재 자체부터 부드럽고 찰랑찰랑 거리는 느낌? 제 사랑처럼 하이웨스트의 윗위가 길고 이 부분이 단추가 아니라 오히려 저는 더 좋았거든요. 단추면은 제가 아래 뱃살이 있어서 좀 단추 부분 튀어나온달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는 것 같았어요. 또 쇼핑몰 코멘트 보니까 부드럽고 편안한 도톰한 텐셀 혼용 원단을 사용했다고 해요. 제키155 기준으로는 무릎보다 좀더 위에 올라오는 기장이고, 뒷모습 보는 것처럼
엉덩이 부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이 바지 너무너무 편안하고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 단추 대신 있는 버클 부분 있잖아요. 이거 진짜 스무스하게 잠기고 이 지퍼 부분, 이거 진짜 지퍼 맛집입니다. 너무 스무스하게 잘 올라가요. 진짜 최고. 자, 다음은 진짜 너무너무 이쁜 가방인데요. 이거 진짜 색감에 반해서 샀습니다. 로고 색깔은 지금 화면 색감이랑 비슷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연노란색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좀 더 버터의 노란색을 좀 더 한 방울 넣은 느낌? 좀 더 진한 색감이고 안에 안주머니도 있어서 카드 한 장이나 틴트 이런 자잘구리한 것들 넣고 다니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숄더로 매면은 이런 느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색감보다 지금 색감이 실제 색감이랑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일단 지갑, 핸드크림, 섀도우, 쿠션, 자잘구리한 것들 다 꺼내보았는데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다 막 넣어도 보이시나요? 좀 자국들이 많이 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안에 보시면 생각보다 공간이 진짜 많이 남아요. 나는 가벼운 에코백을 찾고 있다. 또는 색감이 좀 이쁜 그런 에코백을 찾고 있다거나 그런 분들은 24,000원에 이런 에코백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추천! 다음은 너무나도 유명한 마르디 메크르디 맨투맨인데요. 이건 봤을 때 그냥 보자마자 이뻐서 바로 장바구니에 넣고 구매했어요. 일단 이 마르디 이 로고랑 이 꽃자수 이 박음질 퀄리티가 너무너무 높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적인 핏은 되게 오버핏이었어요. 팔 기장도 길고 전체적인 이 기장도 다 피면은 엉덩이 3분의 1 정도 오는 기장입니다. 근데 이게 다 펴서 입으면 뭔가 어정쩡한 느낌이어서 살짝 걷어 올려가지고 안으로 말아서 입으면은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이뻤습니다. 팔 기장도 꽤 길어요. 소재는 쭈리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가볍고 아 근데 제가 지금 한 두세 번 입고 빨래를 했더니 목은 살짝 늘어짐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쭈글쭈글해졌습니다. 솔직히 너무 이쁘긴 한데 거의 12만원 정도의 가격이잖아요. 그만하다는 가치는 잘 못 느꼈어요. 목도 좀 쭈글쭈글해지는 거 보면은 박음질 퀄리티는 좋은데 살짝 아쉬웠습니다. 올해는 못 입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것도 너무너무 이쁜 가방인데요. 이미스에서 구매한 가방이고 가격은 한 4만원 정도 했어요. 근데 이 퀄리티, 이것도 퀄리티가 꽤 좋지 않나요? 박음질이 되게 촘촘하게 잘 되어져 있고 이 가방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요. 일단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핸드크림, 지갑, 쿠션, 에어팟, 그리고 뷰러 이렇게 갖가지들 다 넣었는데 엄청 잘 많이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 가방 지퍼 맛집입니다. 엄청 잘 슉슉 열리고 닫혀요. 다음은 니어웨어 맨투맨입니다. 이거는 딱 봤을 때 로고가 붐메랑처럼 되어 있어서 약간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로고로 포인트가 되어져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고 이쁜 것 같아요. 크로스백이랑 매니까 캐주얼하면서도 꾸안꾸 느낌의 되게 대학생 같은
그런 룩을 연출할 수 있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4만 원이 결코 싼 그런 금액은 아닌데 실밥 퀄리티가 낮았습니다. 다음은 라룸에서 구매한 보이 부츠입니다. 제 인생 첫 부츠 도전인데요. 굽은 4cm 정도 되고 이 주름 자글자글한 이유는 뒤에서 설명해드릴게요. 우선 지퍼 쏘쏘하게 걸리는 거 없이 잘 열리고 닫힙니다. 근데 제가 발볼이 별로 안 넓은데 들어갈 때 좀 어려웠어요. 또 제가 종아리가 잘 붙고 살도 있는 편이라서 지퍼가 간신히 올라갑니다. 저처럼 종아리가 잘 붙고 살이 조금 있으시다면 비추예요. 저한테 너무 딱 맞아서 그런지 발목 부분에 특히 주름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제가 입문자라서 그런지 부츠가 원래 그런 건가요? 그래도 미디 기장이라 다리 짧아 보이면 어쩌나 했는데 다리 이뻐 보이고 은근 여기저기 잘 어울려요. 다음은 헤이그 알파카 가디건인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진짜 제 사랑이에요. 넥라인은 물방울 모양으로 되어 있고 넥라인부터 쭉 내려가면서 네이비색으로 포인트 되어 있어요. 단추는 은은하게 빛나는 조개빛깔 같은 느낌? 그리고 헤이그 음각 디테일까지 박혀 있어요. 착샷은 너무 귀엽고 포근한 느낌이고 전체적인 기장은 맞는데 소매는 긴 편이에요. 단독으로 입었을 때 약간 몸에 까슬거림이 있어서 예민하신 분들은 이너티 따로 입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태근 떼는 걸 깜빡해서 뒤로 봐도 이쁘죠? 마지막은 마르디 메크르디 가디건인데요. 이거는 약간 후회템이에요. 재질은 엄청 부드러워서 맨살에 닿아도 까슬거림 하나도 없어서 좋았는데 디자인, 색도 다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털날림이 진짜 심해요. 검은 옷 입은 사람한테 민폐 옷이에요. 그 민폐 제가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12가지 제품들이고요. 제 취향을 이제 가득 담아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안녕.